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김은혜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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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서부터 계속 인사를 나서 악수라도 걸었는데 어떤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나간 장녀가 돌아왔다고요. 그렇지만 황야를 거치면서, 그렇지만 인수위를 거치면서, 그렇지만 더 큰 경기도를 보면서 제 마음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난 3월 9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 지난 3월 9일 절대 울고 닿지 않는 전통교체를 가능하게 해주신 우리의 영웅인 성남 시민 여러분, 이제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된다고, 다 괜찮아질 거라고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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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곳 성남 시민분들이 저희 손을 잡아주셔서 새 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사람이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 더 나은 세상이 무엇인지 이곳에 계신 성남 시민분들이 저를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의 약속, 그때의 초심, 저는 오늘 다시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성남시에, 이 본도심에, 본당 학교에, 지난 오늘 정치와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 정권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4년 지방권력 95%를 장악했던 민주당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도, 교통도, 집바닥에 가는 서울 출근길도, 어느 누구에게나 내 집만은 해주지 못했던 주택정책도, 우리 아이 학교가 없어 밤을 낮게 매신다니고, 우리 아이 아침에 밥을 못해줘, 엄마의 그 힘든 마음을 그 어느 누구도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힘들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되는 사람, 내 집 마련할 수 있고, 내 집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죄인 시작하고 있지 않고, 서울로 가는 일 2시간의 힘들을 갖지 않아도 되는 진정한 성남 시민에게, 진정한 성남의 미래, 오늘 2022년 6월 1일 여러분과 전신장진과 안철수 후보와 연락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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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모두는 아픔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 기분에다 치유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못한다면, 그리고 민주당의 지상권력이 못한다면 저 기분에다 그 상처를 남게 되겠습니다. 본도심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게 가지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만 단 한 단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71년생 기분에는 이제 힘이 있습니다. 71년생 기분에가 한다면 윤석열을 조각합니다. 기분에가 한다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기분에가 한다면 모든 국토부 장관입니다. 여러분들께 그 힘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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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석 국회의원이 많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그것만 해서 쓰이고 있는 다 오로지 여러분들의 삶을 낫게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과 의지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정부를 흔들어 깨우겠습니다. 그 정부를 흔들어 깨워서 이곳 성남을 다시 살 수 있는 더 깨끗한 주거지로, 더 나은 주거지로 여러분들께 인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분을 이해합니다. 현장까지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에 다한 것이 2년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아직 사무소를 못했습니다. 2년을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아직 사무소를 못했습니다. 오락시장의 전철에서 계속 연결돼요. 오락시장 상인분들의 조사 후인분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 가지의 약속을
자유를 부여하게 되면 소사동인 자영업자분들 2년을 정부에 힘들여 그렇게 방역에 희생했지만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김경애 다 들지 소사동인 자영업자분들 원하는것도 소급 적용을 해주십니다. 6,000만원 유료증 정부가 돌려서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경기 유지와 땡빛을 내려가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당과 정부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 열려가는 쉽지 않습니다. 방역버스 더 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세훈 시장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한 번도 지나 다시 돌아오려면 그 방역버스의 길을 보며 허무하게 우리 아이들이 진빠진 출근길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세훈 시장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역버스 더 넣지 않으면서 더 많은 방역버스로 우리 아이들의 아침길을 열겠습니다. 대차 노선 줄여서 우리 아이들의 아침길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협약입니다. 그게 이제 경기면서 여러분들께 돌려드리는 기분의 은혜의 보답입니다. 여러분 기분해 기분해 기분해. 세 번째는 병원입니다. 밤늦게 우리 아이가 아픈데 그 열나는 아이를 들쳐서 갈 만한 병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는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열나는 아이를 들쳐놓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에 떠밀려서 만약 엄마의 품속에서 쎄쎄 끙끙 말하는 그런 아이 없도록 제가 어머니 마음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침 추석기 힘든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새끼를 밥 챙겨주지 못해 무겁게 출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경기도의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의 아침을 무상급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끼기는 제가 책임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치유에 더한 한 가지 삭제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금요일 밤을 하얗게 지새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난 평생을 안 먹고 안 입고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어땠습니까?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주인 지급을 받았습니다. 집 하나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세금 폭탄에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협박시켜드리겠습니다. 시가 5만원, 공시가격 5만원 아래 모든 인격을 잃을 세금 세상에 100% 면허증으로 세금을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셋이 이제 자리를 떠나면 이 밤을 눈치고 이 인간의 자리를 기다리며 대기로 돌아가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말씀을 내려놓는 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마무리를 할까. 이 앞에서 우리 아들딸을 우리 아들딸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충실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만큼의 보상이 있고 묵묵하게 일하는 공정한 기회가 바라는 그 세상이 지난 5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기분에 제가 먼저 교제를 받는 제가 먼저 감시를 받는 불편한 독주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덕분에야 국민들이 편합니다. 제가 힘들어야 상당 시민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찾아가겠습니다. 허허하게나 주시나나 주민들을 많이 기다리게 하는 그런 특사는 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기 전에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가슴속 우리를 먼저 읽어주는 고지사 여러분들이 말씀치 않아도 그 가슴을 읽어주는 고지사 되겠습니다. 젊은 기관에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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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묵묵하게 일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사회 그 투명한 사회를 읽어주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아들딸이 물어봤을 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한 옳은 선택 내가 너를 위한 좋은 선택 2022년 6월 1일에 일어나고
2012년 이번 금요일에 토요일에 있더라도 아들딸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날 6월 1일에 사주시지.